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당신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그 이름을 온 전심으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청종하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위와 능력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 증명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지금까지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틀림없이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93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해입니다. 그때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겠다 하여서 신학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과 상의하고 여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본 땅에서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비자 문제도 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이런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주의 종으로서의 길이 평탄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서가 나중에 집으로 반환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기도하였고 주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기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그리고 주의 종으로 준비를 하려고 보처럼 여러 저러 많은 생각을 하여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여겨진 가장 좋은 길이라 여겨진 그곳에 원서를 냈는데 도대체 이 원서가 왜 접수되지 못한 채 반환되어진 것일까요? 제대로 시험조차 치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원서가 되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허전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이 인도해 주지 않으신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신하신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의 꿈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두 갈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았더니 왼쪽으로 가는 길은 산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와 같이 험난한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진흙과 흙이 길 바닥에 다 쏟아져서 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만일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기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험난한 네 발로 가지 않으면 즉 기어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보통 두 발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열린 길은 길이 잘 정돈되어져 있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볼 때 당연하게 저는 오른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길을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기분이 계속 몸을 엄습하는 걸 느끼면서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어갔는데요. 걸어가다 보니 이 마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스피커가 달려있고 그 스피커에서 아나운스가 들려오는데 마치 정오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스 그 멘트가 들려오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위험하다. 더 이상 이 길을 걷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길을 계속 걷다가 보면은 정신이 이상해지겠구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뿔싸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라고 깨닫고 제가 택하지 않았던 그 정반대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반대의 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와 십자가가 걸려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건너편 쪽에 있는 교회의 설교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꿈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택했던 이 깨끗했고 정돈되었던 길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다가 나를 결박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그 두 갈래 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처음에는 택하지 않았던 그 왼쪽으로의 길, 그 험난한 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걷는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네 발로 겨우겨우 기어서 가듯 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었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보니 그 위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꿈이 깨었습니다. 이 꿈이 저의 인생과 저의 운명과 제 믿음의 생활 자체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된 꿈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나중이 되어 물론 알게 되었지요. 제가 걷고자 했었던 그 길은
결국 좋지 않았던 길이었고 그 계시 또한 성령의 계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여러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욥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람이 이런저런 길을 계획하고 이런저런 길을 걷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한마디 말씀으로 두마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망의 길과 멸망의 길에서 도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밤의 꿈 하나의 꿈이었지만 그 꿈이 저를 그때부터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때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으로 비추어 보건데 아 이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여 판단하여 하는 믿음 생활이 실상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에는요 그와 같은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은 나중이 되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너가 그 오른쪽의 길로 걸어갔더라면 너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그 길로 걸어갔더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뜻대로 가는 염소와 같은 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양, 그 양만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를 세우고 내 고개를 세우고 하나하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주장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길을 택하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로 마지막에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가르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처음 신학교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저는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들었을 때 좋은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이 결국은 염소의 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비자 문제 등등 여러 많은 어떤 그 학교의 명성 등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여 원서를 낸 곳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쭈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판단대로 상황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소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가 만일 저에게 없었더라면 저는 그 뒤에도 계속 제 스스로 생각하며 계획하며 빈틈없이 계획하며 믿음 생활을 살아왔겠지요. 제 계획대로. 그 전까지의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제 길을 택하고 제가 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 저 사모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스스로 지혜를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었었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선택한 길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선택했던 길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했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히 신학교를 결정할 때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 실상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쭈어보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사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사탄이 걷는 길, 염소가 걷는 길,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분은 이미 영의 눈이 열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거기까지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감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는 것, 그와 같은 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성경에는 전부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으로 사람의 상식적으로 사람의 육적으로 기분이나 감정으로 혹은 환경 혹은 상황 등등을 통해 혹은 흐름을 통해 혹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판단하는 그리고 길을 택하는 그와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요 이 길은 사탄적인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와 같은 것은 모두 마귀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나왔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와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많은 세상에서의 상식을 판단하여 토대로 하여 판단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일일이 여쭈어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확실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육신으로 삶에서 체험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이와 같은 저의 이 믿음에 만일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였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25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쯤 나도 한때는 해봤는데 다 허무해.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며 25년이나 해보니 바닥이 다 드러났을 겁니다. 밑천이 다 드러났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5년이나 지났으면 보였겠지요. 이미 밑천이 다 드러났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길이야말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 가면 갈수록 기도하며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가 모든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여러분들처럼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연약해져 버린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대로의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스스로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 크리스찬들이 내 나름대로 살다가 마침내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꿈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요. 구원의 이름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통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린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인해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는 염소가 아니라 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만일 제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어느 쪽인가 하면 이성적인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 쪽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신학을 연구하는 열심을 내는 학자와 같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기도에 열심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많은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결론을 또 추론하고 이와 같은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오직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파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확실하게 육의 길과 영의 길이 있으며 믿음은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영으로 가야 하는 것이며 믿는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알기 위하여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울며 기도한 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계시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계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성적으로 오직 연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겠지요. 최근 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안 것이지만 일본 목사님들은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합니다. 신학은요 일본 신학이 가장 자세하게 정말 쓸데없을 정도로까지 깊숙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분류되어지고 있고 전 세계 어느 신학교보다도 일본의 신학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들 혹은 목사님들 굉장히 연구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 많은 지식들을 머리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이성적인 육적인 사람의 상식의 판단 내 지식과 지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한탄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시간을 성령님께로 돌린다면 일본의 목사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쓰임받고 또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런 열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냈다면 세상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뜨거울 텐데 라는 것을 최근에 생각합니다. 일본의 목회자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긴 하는데 무엇을 구하여 무엇을 열심을 내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숨을 깊게 내쉬고 뇌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말로는 부활이란 단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현되어져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았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없었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뼈와 살을 가진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시기 위해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감각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후 하고 깊이 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숨을 깊게 내쉬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죽기 전과 죽고 나신 후의 흐름은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3일 전에 당신이 죽었다 합시다. 그런데 3일 후에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되살아났는데 만져보니 뼈와 살이 있습니다. 숨도 후 하면 내쉰다. 즉 호흡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유령이 호흡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유령이요 귀신이요 호흡을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신 모든 사건들에는 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숨을 쉬지 않게 되면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막 흔들죠. 심장을 막 마사지하고. 여러분, 숨을 못 쉬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을 쉬셔야 합니다. 숨을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깊게 내쉬고 그 후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이빨 닦으셨어요? 양치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자,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고 그 뒤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수제자조차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신했죠. 아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없고 관계가 없고 연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바로 당신을 저주했다 합시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과는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어떤 제자는 너도 그 한 페이지 하고 그 옷을 붙잡았더니 옷을 다 벗어 제끼고는 맨몸이 되어서 벌거숭이가 되어 도망간 제자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저는 신목사님과 상관없어요 하고 옷이 잡힐 때 온몸을 다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고백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을, 그러나 저는요,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러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의 그 고백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의 고백은요 아무리 마음이 불타올라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난 당신밖에 없어 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시련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시련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함께 가는 사람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통과하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영의 귀로 듣고는 들림받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자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으로부터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만나셨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으로 끌려갔죠.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신앙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고 그렇게 배신했고요. 그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오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겠죠. 세상을 떠난 예수님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너도 한패였지 하고 하여 체포하여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닐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자들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11명 이미 12 지자 중에 한 명은 누구였죠? 유다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하였고 거꾸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졌죠. 창자가 다 터졌습니다. 창자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을 은하 30냥으로 배신했죠. 그때 이 은하 30냥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후회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미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죠. 이제는 11명의 제자들만이 방 한 곳에 모여서 또 유대인들에게 발견되어져서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봐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될까봐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때가 주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일이 지났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한 곳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 좋게 부활하셨고 숨을 내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지자들 앞에 그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음성, 가장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들었어야만 했던 말씀은 다른 어떤 말도 아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은 그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났는데요.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님을 영접하지도 않고요. 성령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고자 하지도 않고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즉,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 구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평화로 왔을 때에는 모두가 랍비여 주여 당신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와 함께라면 죽는 곳에라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불타올랐고 여러 많은 정말 누가 보아도 훌륭한 크리스찬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단 한 번의 사단의 공격에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사단에게로 유턴했습니다. 성령이 지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을 땐 그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순간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거 자기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지 성령 없이 내 스스로 힘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를 스스로 못 보고 있으니까 사탄을 열심히 쫓아가고 사탄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어쩌면 이 안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후 하고 숨을 내쉬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공중재림 때 들림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지 혹은 성령과는 별개로 사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일 이 일본 땅에 성령께서 일본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신다면 일본에 40만 명이라는 크리스찬들의 숫자만 있었겠습니까? 400만 명도 있고 4천만 명도 있었겠죠. 혹은 크리스찬이 1천 명, 1억 명이 됐을 수도 있겠었겠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저는 존경심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박식한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을 위해서는 내 영을 위해서는 내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식물 그저 이파리만 무성할 뿐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찾고 찾아도 열매가 맺혀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 화장터에서 화장하기 전에 여러분은 죽은 분을 본 적 있습니까? 죽은 사람. 죽은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몸은 있어요. 몸은 죽기 전에도 그 몸이었죠.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죽은 자와 우리와의 차이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지금 여기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채로 자기만의 종교를 또다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만일 오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였죠. 다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말의 의미가 이해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욥이라 하는 자는 시련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나 시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간접적인 말씀이 간접적으로만 왔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의 실현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금은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야 하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설교할 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오직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그 사후에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육의 상식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부활의 길, 그 부활의 길에 대해 마음이 타오르지도 않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눈앞에 보셨을 때에는 죽기까지 괴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죠. 나중에는 그 흐르는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피가 터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좀 흉내 내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를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그러면 땀이라도 나올 것이고, 콧물이라도 나올 것이고, 눈물이라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피가 나오면 도망갈까요? 예수님은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간구하셨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육의 생각과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육을 짜내어서 피가 터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온 육신의 결박이 풀어지고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되고, 마치 지금까지 나를 결박했던 끈이 뚝 끊긴 것처럼 내 육신과 내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멋있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멋있게. 물론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되게 멋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멋있는 것도 좋은데 기도할 때는요, 이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먼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온 능력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의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육의 생각을 부수십시오. 또 내 육의 생각을 부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은 떠나가라. 이 세상의 욕정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육의 연약함, 육의 생각, 육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서 제해 나아가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부어받으면서 성령이 나를 압도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내 몸과 내 마음도 오직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지면 먼저 귀신이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귀신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막 그 초조하게 하고, 몸이 꼬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요, 대화할 때는 계속 잘 앉아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화장실 가고 핸드폰 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를요 회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먼저 강하게 다짐해야 하고,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에만 힘 주니까, 소리를 아 하고 지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랫배 힘을 주십시오. 아랫배. 여러분, 목소리는 오히려 낮추셔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 마음가짐이요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저쪽을 향해 갔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옮겨지게 되고 성경이 읽고 읽어지고 싶게 되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고 싶어지게 되고 여러분 언제나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오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윤 집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시길 이제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맛있고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라고 고백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셨고 40일 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해보아도 그것은 헛것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하건 다 헛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으로는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충분히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성령으로서 육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까지는 무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의지와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으로 인해 움직일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여러분들의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깥으로 나아가야죠. 옆 사람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가나가와 현으로도 가고 요코하마 현으로도 가고 사이타마 현으로도 가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점점 예수님께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간증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해야만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면 이제는 모든 길이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했더니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게 되었죠. 할렐루야. 눈에 비늘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보이지가 않죠. 비늘과 같이 그런 반투명한 것이 내 눈을 덮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맹인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오직 간과하여 기도하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과 같이 맹인의 눈이 열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보이게 됩니다. 들리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걷는 길을 먼저 자나 깨나 구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가? 왜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이 뜨겁고 또 불타오르지 못하는가? 왜 모양뿐인가? 왜 허울뿐인가? 왜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 무언가 변화가 없는가? 왜 내 믿음에는 기쁨이 없는가? 전부 성령의 능력에 만지어짐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치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목사님이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귀신 충만해지면요 목사님의 얼굴도 꼴 보기 싫어집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어집니다. 아 교회는 가야 되긴 하겠는데 아 목사 얼굴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목사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죄인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만일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요일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수요 설교,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들림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수요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온전히 성경 공부하시고 먼저 수요 성경 공부를 먼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고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살지 않으면 태어나자마자 나자마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는 걸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이름이요 하나님의 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이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런데 본인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서 이미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님은요, 죄인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많은 죄들을 다 고백하고 죄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하고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죄지는 삶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는요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육의 생각대로 살다가 내가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다른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와 함께 주의 성령을 구하면은요 성령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Yes.